운전자의 조작 없이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는 화물차를 시작으로 점점 대중교통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어젯밤 서울 강남 일대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대치동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앱을 이용해 자율주행 택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km를 이동하려고 자율주행차를 선택해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설정하니 택시가 도착합니다. 내비게이션 출발 버튼을 누르자 핸들을 잡지 않아도 제가 탄 택시가 출발합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알아서 운전대가 돌아가고 빨간불 신호에는 부드럽게 멈춥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주행 택시지만 아직은 안전관리자가 함께 탑니다. 공사 구간을 진입했습니다. 수동 주행하세요. 네가 과연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시험하시더라고요. 재밌다고 와서 구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법 주정차들이 많아서 그런 쪽이 쉽지 않죠. 지금은 골목길로 들어온 상황인데요. 안전을 위해 관리자가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석대는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역과 개포동 사이 정해진 11.7제곱킬로미터 지역 안에서만 운행합니다. 연말까지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체력적인 저하 등의 어떤 그런 문제로 심야 시간 운행을 기피하거든요. 이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시간대입니다. 택시 잡기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 지역을 논현과 압구정 등지로 확대하고 택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용요금도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